자, 오늘 코스피가 또 마지막에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이번 주는 좀 주요 이벤트들이 국가별로 좀 많이 있습니다.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, 우리나라까지 다 주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강한 상승세보다는 좀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5월 달에 그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가 될 텐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별하게 급한 상승이라든지 급한 하락보다는 좀 관망세가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22일 6월 통화정책이 10일에 있고요.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10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목요일, 금요일에 좀 이벤트가 걸려 있고 G7 정상회담도 1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둘러싸고 뭐 지수 상단 경계 심리가 좀 강화되면서 지수 상단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G7 관련돼서 결국 정상회담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후반에 이벤트들이 많네요. 자, 그리고 G7 회의를 앞두고 좀 신재생 에너지 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그러면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를 좀 들어볼까요? 일단 뭐 코스피는 3,200선을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3,220에서 3,270선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강보합권으로 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신가요? 예, 약보합으로 가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강보합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크게 상승 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발표될 게 이제 앞으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? 일단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지금 모든 아마 사람들이 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전까지 눈치 보기 장사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이게 근원 물가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에 고용 지표와 마찬가지로 약간 골드락 현상으로 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포즈로 받아들이고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. 차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